호떡아, 너 유치원에서 오자마자 화장실 가더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? 아이, 그건 똥이 잘 안 나오니까 그렇지. 아, 아까 마려울 때 눌 걸 그랬네. 그럼 유치원 화장실을 가지 뭐하러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싸. 아, 유치원에서 똥 싸기 싫단 말이야. 어? 왜? 그거는 말 못해. 안 해. 안 해. 말 안 하면 내가 모를까봐? 나냠냠 감정 오빠, 호떡이가 유치원에서 왜 똥 싸기 싫어하는지 추리해볼까? 과연 맞출 수 있을까? 한번 추리해보시지. 좋아! 호떡이, 넌 오늘 하루도 유치원에서 아주 신나게 시작했을 거야. 집중의 박수를. 자, 오늘은 선생님이 방귀 며느리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. 방귀 며느리요?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방귀를 아주 잘 뛰는 며느리가 살았어요. 방귀를 붕 하고 뛰었다면 나무가 후 하고 흔들리고 사람들도 후 하고 쓰러지고 방귀 힘으로 저 멀리 우주까지 날아갔어요. 선생님, 며느리 방귀 이만큼 세요? 얼마큼? 아이고! 아니야, 그 정도 아니면. 아니야. 내가 더 세. 어떡해. 아니야. 똥냄새. 호떡이, 넌 수업 중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. 똥이 마려웠던 거지. 똥냄새나. 무슨 똥냄새가 나. 호떡아, 배 아프면 화장실 갔다 오세요. 아니에요, 저 배 안 아파요. 화장실 안 가도 돼요. 호떡이, 넌 똥 싸는 게 창피했던 거야. 나부터 한다. 그래서 넌 참고 계속 똥 마려운 걸 참은 거지. 우와, 누나 어떻게 알았어? 보지도 않고. 난 네가 아기 때부터 했던 일을 모두 다 알고 있지. 척하면 척, 착하면 착. 우와, 누나 대단해요. 앞으로도 계속 존경하도록. 근데 호떡이, 너 똥 참아가지고 변비에 걸린 거야. 누나, 근데 똥을 참으면 변비에 걸려? 왜? 그게 똥을 참으면 똥이 누나 모르는구나. 누나 안 되잖아요. 그게 아 맞다, 통신 딱지가 있었지.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.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.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변비 딱지. 변비 딱지야, 궁금한 걸 알려줘. 똥, 나는 똥. 안녕. 똥? 아! 벌써 코를 막을 필요는 없어. 난 아직 호떡이 뱃속 안에 있는 똥이거든. 아, 내 똥이구나. 안녕, 반가워, 내 똥아. 자기 똥이라고 되게 좋아하네. 근데 내 똥아, 왜 똥을 참으면 변비에 걸려?
그건 말랑말랑 말랑말랑 웨이브 웨이브 부드러운 똥이 뻣뻣 딱딱 뻣뻣 딱딱 딱딱해지기 때문이야. 근데 참는다고 왜 똥이 딱딱해지는데? 그건 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. 코떡이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위에서 죽처럼 분해되고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돼, 그리고 남은 음식 찌꺼기는 대장으로 가지. 오! 음식물 찌꺼기가 도착했다! 우리가 할 일은 음식물에 있는 물을 쭉쭉 뽑아 몸속으로 보내는 것이다! 실식! 실식! 물을 뽑자, 물을 뽑자, 쭉쭉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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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됐다! 이것으로 쓸모없는 음식물 찌꺼기만 남았다! 이게 바로 똥이에요! 만들어줘서 고마워요!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! 음악 큐! 웨이브 웨이브 말랑말랑 말랑말랑 웨이브 웨이브. 우와, 잘 춘다! 최고 최고! 길쭉길쭉 말랑말랑 부드러운 똥이군! 최고의 똥이에요! 말랑말랑 말랑말랑 웨이브 웨이브 말랑말랑 말랑. 우와, 내 똥 최고래! 누나 부럽지? 랑랑랑랑랑랑 랄랄랄랄. 별게 다 부럽네. 맞아! 난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똥이지! 말랑말랑 말랑말랑. 그런데 호떡이 너 때문에 최고의 똥이 최악의 똥이 되고 말았어! 나 때문에? 말랑말랑 말랑말랑 웨이브 웨이브 말랑말랑 말랑말랑. 다 만들어진 똥은 직장으로 가지! 네, 이곳은 똥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. 저기 저 닫혀있는 똥꼬가 활짝 열리면 그때 밖으로 나가세요. 언제 똥꼬가 열리나요? 네, 호떡이가 똥이 마려우면 그때 똥꼬가 활짝 열릴 겁니다. 그러면 그때 한 번에 슝 하고 나갈 수 있겠죠? 아, 물론이죠.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한 번에 미끄러지듯 슝 나갈 수 있죠. 말랑말랑 말랑말랑. 똥은 똥꼬가 열리기만을 기다렸어. 드디어 호떡이가 똥꼬를 열어야 할 순간이 왔지. 그런데 아, 배 아프면 화장실 다녀오세요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아, 이런, 호떡이가 똥꼬를 억지로 안 열고 있어요. 억지로요. 호떡아, 제발 똥꼬 좀 열어줘. 나 빨리 나가야 돼. 웨이브 웨이브 말랑말랑 말랑말랑. 호떡이가 똥을 참는 동안 말랑말랑한 똥에게 변화가 생겼어. 똥! 아직도 몸속에 있으면 어떡하나? 아, 호떡이가 똥꼬를 안 열어줘서 못 나가요. 똥이 계속 우리 몸속에 있다면 우리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. 우리가 할 일은 물을 뽑자, 물을 뽑자, 쭉쭉쭉. 물을 뽑자, 물을 뽑자, 쭉쭉쭉. 물을 뽑자, 물을 뽑자, 쭉쭉쭉. 뭐야? 물을 뽑자, 물을 뽑자, 쭉쭉쭉. 물을 뽑자, 물을 뽑자, 쭉쭉쭉. 물을 뽑자, 물을 뽑자, 쭉쭉쭉. 똥이 딱딱해졌잖아. 뽁뽁 딱딱 뽁뽁 딱딱 뽁뽁. 부드러웠던 똥은 물이 없어지면서 점점 딱딱해지지. 아, 똥 넣는 걸 참으면 물이 없어져서 똥이 딱딱해지는구나. 어쩐지 똥 넣을 때 아프더라. 그러니까 똥 누고 싶을 때 넣어야지. 맞아. 똥을 안 두고 계속 참고 있으면 또 말랑말랑 직장에 똥이 쌓이게 되지. 아, 야, 빨리 내려가. 아, 네가 내려가야 내가 내려가지. 나 나가고 싶지. 어머, 니들 빨리 좀 내려가봐, 진짜. 그렇게 똥이 쌓이면서 똥이 커지지. 그럼 똥이 밖으로 나가기 더 힘들어져. 야, 빨리 나가래. 나도 나가고 싶어. 호떡이가 뒤늦게 똥을 누려고 해도
드디어 똥꼬가 열렸습니다. 똥 여러분, 어서 밖으로 나가세요. 빨리 좀 내려가. 잘 안 움직여. 네가 내려가야 내가 내려가지. 손을 딱딱해져서 그래요. 좀만 더 힘을 줘봐요, 힘을. 미끄러지는 슝. 딱딱해요, 나가세요. 똥이 딱딱해지면 부드럽게 미끄러지기 힘들어져. 그래서 엄청 힘을 줘야. 포크마, 제발 포크마, 포크마. 나도 간식이 나왔어. 미안해. 힘들었어. 정말 똥눈이 너무 힘들었어. 그러니까 날 딱딱한 변비로 만들지 마. 난 나오는 그 순간까지 말랑말랑 말랑말랑 웨이브 웨이브 춤 잘 추는 똥이고 싶단 말이야. 알았어. 이제 똥 마려우면 바로 눌게. 그리고 변비에 안 걸리려면 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아. 아, 그래야 똥이 더 말랑말랑해지는구나. 어,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자주 움직이는 것도 좋고. 아, 그래야 똥이 슝 하고 잘 나오는구나. 그렇지. 그럼 최고의 똥을 위해 말랑말랑 웨이브, 말랑말랑 웨이브. 아자아자, 화이팅! 웨이브, 웨이브, 아자! 누나! 나 이제 유치원에서 달라질 거야. 어? 어떻게? 어떻게 달라질 거냐면 톰은 유치원에서 똥이 마려울 때 창피해하지 않고 선생님,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. 그래 갔다 와요. 네. 또 걸렸대요. 화장실 못 가는 친구가 있으면 집이 아니라서 좀 무서워. 내가 같이 가줄게. 정말? 내가 도와줄 거야. 나와. 우와, 우리 호떡이 대단해요. 대단한 누나의 대단한 동생이지. 맞아, 우린 대단한 남매. 누나, 이제 변비 딱지 나 주라. 좋아, 대신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. 좋아, 좋아.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? 오, 예. 똥을 잡으면 변비가 되지. 똥 속에 있는 물이 없어져 똥이 딱딱해 변비가 되지. 우와, 잘한다. 또또또. 좋아, 그럼 계속해볼까? 변비 안 걸리게 똥 참지 말고 물 채소 먹고 많이 움직여 말랑말랑한 똥 건강한 습관.